사모님 안에 계시죠? 아니요, 자리에 안 계십니다. 안 계신다고요? 어디 갔는데요? 네?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? 네. 정말 진심이었습니까? 진심이었냐? 멱살 잡아 일으킨 사람 천말 치고는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? 제가 그러겠다고 했으면 어쩔 생각이었습니까? 어쩌긴 그대로 가는 거지.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예라 씨한테만큼은 언제나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피 한 방울 안 섞인 송지숙 나영자가 행여 다칠까 쩔쩔매는 너 같은 위인. 그래,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. 네, 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얘라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? 사장님 정말 불쌍한 분이군요. 사장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. 그래서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겠나? 저는 오늘 어떤 것도 사장님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사장님 스스로 서지 않는 한 누구도 사장님을 세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? 스스로 멈추십시오. 뭐? 지금이 바로 사장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야 할 때입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전부입니다. 기회를 주겠다고 한 일단은 고맙게 받겠네. 그 기회를 어디 쓸지는 잘 한번 지켜보게.